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당겨. 환상이 없어. 멜로디가 안 들려. 준비됐나요? 네. 오케이, 고. 아 근데 처음에 한 두 번째 마디에서 뭐 이런 소리 나던데 이거 뭐야? 제가 애드리브를 넣습니다. 할 거면 제대로 정말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나만 이러면 진짜 틀린 거 같아. 누가 진짜 방금 게임인 줄 알았어 누가. 근데 이웃집 토토로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같아. 조금 웃으면서 우리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. 약간 부담되는 것도 있잖아. 어려울수록 웃어. 좀 기쁜 토토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지금 아까보다 훨씬 좋아. 더 분위기 밝고 까불어 다들 까불어 보면서 웃어. 그냥 막 웃어 지금 다 진짜 이러면은 와서 누가 즐거워. 다시 어때요? 너무 느려요. 느리고 또 멜로디가 잘 안 들려요. 뭐 이제 정말 이런 멜로디가 안 들려요. 이제 음정이 안 맞아요. 이런 거 말고 환상이 없어. 관객석에서 보면 디즈니다 막 설레는 마음에 막 왔는데 3마디째 이미 털보가 됐어. 맥주 들고 나오고. 나 안 했어. 야 이상한 친구네. 어쨌든 그 이상의 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봐봐. 하이포지션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하이포지션은 어쨌든 잘 들려. 바이올린 어쨌든 작게 해도 다 들리잖아. 우리는 아무리 크게 안 들리는 거랑 똑같아. 하이포지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한 옥타브 밑에 유니가 조금 더 받쳐주면 훨씬 편할 거고 여기서 진짜 우리가 1차원적으로 하이포지션 음정 맞아야 되고 하이포지션 솔리트로 뚫고 나와야 돼. 그러면은 우악스러워 잘못하면. 다시 한번 살짝 아쉬웠던 거. 11마디 절대 커지면 안 될 것 같아. 더 작게, 기본 악상보다 더 작게 하세요. 다시 한번.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라면 느끼하게 쳐다봐. 왜냐면은 너네 보러 와서 관객들이 너네 표정도 보고 같이 너네랑 느끼려고 할 텐데 뭐 이거보다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. 그 느낌을 너네뿐만 아니라 관객들이랑 공유하세요. 그 사람들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.
티켓 사서 오는 거죠. 그거가 진짜 얼마나 감사하지만 반대로 무서운 일인가를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. 그게 이제 알 거야. 슬슬 알 거야. 해보세요. 다시 처음부터. 지금까지 훨씬 좋았어. 지금 요 정도, 요 정도. 이거 말고 또 뒤에 뭐 알라딘까지만 하고 딱 끝냅시다. 이것도 좋아. 연습을 한 것 같아요, 확실히. 근데 멜로디가 안 들려. 다 커. 다 커서 지금 반주도 크고 모든 좋은 음악을 다 크게 틀어놓는 느낌이야. 앞에 것만, 앞에만 한번 해보자. 자, 여기 할 거면, 애드립 할 거면은 더 여유있게 가도 될 것 같아. 여기 어차피 페르마 다 있잖아, 지금 약간. 아니, 리더님께서 살짝 빨리 가고 저는 그게 아니라, 지금 하나가. 자, 이제 폭탄 돌리기 다 나왔다. 저 서로 남탓 나왔어요. 자.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. 정해야 돼. 지금 이제 뭐 서로 눈치 볼 시간이 없어요. 지금 해볼 수 있어 혹시? 네. 들어가는 타이밍이 하고 이게 나은 것 같아. 아, 살짝 기다릴까요? 왜냐면 같이 들어가니까 안 들려 스타트가. 아, 또 한 대 시작. 훨씬 좋아. 거의 훨씬 좋은데 이 정도로 줄여줘야지 이 아니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다 하니까 이 아니가 이렇게 아무래도 안 뚫고 나와. 어쩔 수 없어. 이 아니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. 그냥 낭떠러지로 밀어버려. 예? 줄여서 들리게 해줘. 낭떠러진다고. 어쨌든 알라딘도 다 좋아. 근데 저
정말 그 환상의 소리를 내려면은 어떤 장면인지 어떤 소리가 나야 어떻게 감동이 오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연주가 나올 것 같아. 그리고 그래야만 하고 해서 남은 한 달을 사람들의 감동을 끌어낼 수 있게 거기에 좀 집중을 해봐봐. 자,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숙제가 하나 나갈 건데. 오 마이 갓. 무슨 숙제였으면 좋겠어? 근데 너네 정도면 사실 5분 뒤에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야? 바람의 날 외우기 총고 외우기. 그래 그거는 그럼 플러스 알파의 숙제. 어쨌든 메인 숙제는 각자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일단 어느 정도 통일을 하고 내 환상의 소리를 찾아와줘. 너네가 관객이 원하는 소리를 찾아서 와주세요. 그게 숙제야. 2주 전에 와서 한번 쭉 들어볼 거야. 그때 나는 관객의 입장으로 들을 건데 관객이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찾아서 팀인 모습을 보여주세요. 2주 전 정도에 너네가 모르는 서프라이즈가 하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. 끝! 밥 먹으러 갑시다.